네, 한 달 넘게 봉쇄가 됐었죠. 이 중국 상하이시가 이제 내일 내달 1일부터죠. 6월 1일부터 이제 봉쇄 해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긍정적인 거죠. 아, 당연히 긍정적인 얘기죠. 일단 지금 저기 전 세계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자체가 셧다운이 돼 버리면서 이 공급망의 붕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플레가 더 가속화되는 그런 원인도 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실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도 보면은 이제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난감한 어떤 행태들이 좀 보이잖아요. 맞습니다. 이게 예. 사실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통제도 좀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글로벌 경제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중국의 이런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전 산업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네네. 상황이었는데 하루빨리 좀 정상으로 전 세계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기사를 선정을 또 해주셨는데 이런 선정 속에서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어떤 섹터 위주로 좀 준비를 해주셨나요, 오늘? 저는 오늘 수출 관련 대형주 쪽으로 일단 정했습니다. 일단 지금 그 전 세계 그 경제의 가장 키워드는 지금 인플레입니다. 근데 인플레가 과연 통제 가능하냐 못하냐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저기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상관없이 이거는 연준의 통제를 받는 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예.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조금 숨통이 좀 트여지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 긴축을 넘어가지고 지금 침체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예. 전일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낙관적으로 경제관을 갖고 있다가 중립으로 스탠스 전환을 한 이유 자체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. 그러면 이게 정상화된다 그러면 인플레도 조금 진정될 것이고 그러면 연준의 행보도 역시 좀 톤다운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 경제가 좀 살아 숨쉴 수 있는 어떤 틈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그럼 수출 쪽을 좀 보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도 이제 대형주 쪽 수출 쪽을 보자라는 네네,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근데 수출 주도형제 우량주들을 꼽아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그때도 뭐 SK 쪽도 말씀해 주셨었고 삼성전자도 있었고요. 네네. 뭐 완성차 업체 쪽도 있었고 좀 어떻게 보세요? 뭐 여전히 저는 5월, 6월 두 달 동안은 좀 밀릴 때마다 대형 우량주를 사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거는 지금 일단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이 흔들리면서 일단 수급적으로 많이 좀 깨진 측면도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레버리지를 썼던 물량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 매물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올라갈 때마다 매물 압박을 좀 받을 수가 있다.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환율에 대한 문제인데 예. 환율이 지금 오늘 어제 오늘에서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기조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그 한국 증시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. 예.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대형주 올라가는 것도 지금부터 시작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어쨌든 지금 5월, 6월 두 달 동안은 좀 증시 등락이 좀 있을 겁니다. 약간 울퉁불퉁하게 움직일 텐데 빠질 때마다 수출 관련 대형 우량주를 사시라는 말씀을 지금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.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섹터 얘기만 듣는 것보다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. 어떤 종목들을 좀 위주로 그래도 좀 집중을 하고 계세요? 사실은 지난주하고 종목은 같습니다. 일단 오늘 당장에 나왔던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삼성전자인데요. 뭐 삼성전자부터 잠깐 보면은 오늘 차트상으로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. 이게 오늘 지금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W자 모양을 만들었을 겁니다. 이거는 이전 저점을 쉽게 이제 앞으로 깨기 어렵다, 당분간은. 그런 시그널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환효과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지금 기사가 났는데 비메모리 가격, 파운드리 그 가격을 지금 한 20% 정도 올릴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퀄컴이 5대 그 고객사에 들어왔다는 기사. 그러니까 다 뺏겼는 줄 알았는데, 되더라. 이런 게 좀 이제 기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밖으로 일본에서 스마트폰 시장에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다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쪽에서 스마트폰 쪽도 다시 좀 기사회생할 수 있지 않느냐. 또 폴더블이 곧 또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되니까요. 예.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오늘 좀 강하게 붙은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는 그렇고.
완성차 업체 쪽도 좀 볼게요. 현대차, 기아 같은 게 좀 희비가 좀 최근 들어서 좀 다시 엇갈리는 흐름. 물론 기아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네.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자동차 시장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여전히 공존은 하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공급망 이슈 때문이긴 하겠죠. 그 이슈가 조금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. 예. 상하이 쪽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고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기아의 예. 컨퍼런스 콜에서 그 CEO께서 말씀하신 게 그 5월 이후부터는 차량용 반도체 쪽도 좀 수급이 좀 원활화될 것이다 예, 예.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아지고 그게 완전히 풀리게 된다고 하면 지금 그 자동차 대리점 가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게 1년 이상 렉타임이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수요를 커버를 못하고 있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나 공이 그 전기차 부문에서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탑 티어에 들어갑니다. 사실은요. 예, 예.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전기차 부문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또 이쪽 현대차나 기아가 받게 되는 수혜 역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. 저는 지금 사실 현대차가 엔진 문제 때문에 그 기존 그 내연기관 차에서는 글로벌 탑 티어가 될 수가 없는 회사인데 그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현대차의 가장 약점이 없어지고요.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 글로벌 메이커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. IT 쪽, 전기차는 IT 쪽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예, 예. IT의 글로벌 넘버 1, 2가 또 한국에 다 있어요.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 최선호주를 이 중에서도 꼽자면 그럼 자동차 쪽을 더 보시는 겁니까? 저 개인적으로는 예. 지금 시점에서는 자동차를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지난주에 기아를 아마 말씀을 예,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지난주에 기아가 올라가고 지난주 후반, 이번 주 들어와서 좀 눌리는데 기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기왕이면 이제 섹터에서 안 한 쪽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정말 의외입니다. 삼성전자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고요. 예. 어떤 풀이가 가능할까요?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초에 GOS 문제 이제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의 기기를 좀 조작을 해가지고 성능 조작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좀 터졌던 거 하나하고 비메모리 수율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이제 잘 맞췄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동안 어필했었던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신뢰를 좀 잃어버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고요. 증권사 가이던스를 보면 2분기, 3분기 다 잘 나올 걸로 지금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이제 폴더블폰이 하반기에 출시되는데 폴더블폰은 뭐 지금 경쟁 상대가 없는 섹터이기도 예. 하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판가 올리는 거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. 3분기부터는 그 메모리 쪽 칩 역시 가격이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.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작년 실적이 삼성전자 작년 실적이 매출이 279조, 영업이익이 예. 51.6조 정도 나왔었는데 증권사 가이던스로 나와 있는 게 올해 매출이 326조 17% 정도 올랐고요. 예, 예.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63.5조로 해서 한 23%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. 그럼 PER로 계산하면 9배 수준입니다. 딱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펄을 10배에서 12배까지 봤었는데 지금 사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좀 편안한 구간인 게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눌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 두시면 이번 반등장에서 일정 부분 수익은 충분히 쉐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지금 삼성전자를 얘기해 주셨으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? 모든 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럼 아까 파운드리 가격 인상 좀 이슈가 또 나왔는데 네. 20% 인상하고 이렇게 가격으로 그렇게 올려가게 되면 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? 완전 해소는 아직 아니고요. 이제 완전 해소가 되려고 그러면은 저기 비메모리 특히 3나노 쪽에서 수율이 완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신뢰할 만한 뉴스는 없고요. 이제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올해 TSMC의 또 주요 고객들, 빅바이어들을 좀 일부 뺏기기도 했거든요. 예.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삼성에 좀 실망을 준 거고 삼성은 성장이 없다 그러면 주가 상승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반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본격 상승장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10만 원을 볼 거냐, 20만 원을 볼 거냐 예. 얘기해야 되지만 반등장이기 때문에 역시 상승폭
가격도 어느 정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빠질 때마다 저점에서 사두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은 하방 지지력은 이제는 조금 만들어놨다. 네네. 이제는 반등장으로 흘러갈 것이다. 이렇게 좀 평가를 네네. 하시는 거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참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런 말들이 좀 전략에 좀 유효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2%대 상승력이고요. 67,900원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오늘장은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네요.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. 자, 목표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보세요? 지금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지수상의 제 목표 지수가 한 2,900대 중반 정도입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순 산술에서 보면 한 7만 5천 원 정도가 나오고요. 물론 이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뭐 다 모든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. 이제 수출 주도형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7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매수 가격은 6만 7천 원 전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목표가 7만 5천 원으로 드려보고요. 매수 시점은 지금 한 6만 7천 원대로 좀 잡아주셨습니다.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. 자, 삼성전자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